세상
살아오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빈부격차 상관없이, 지식 수준 상관없이, 출신 상관없이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매일같이 마치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려움은 때로는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옆에 사람들 보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왜안 들어주실까? 그리고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내게만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만 이 고난이 왔습니까? 대충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고 지금까지 주님을 영접한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내 가정에서는 늘 두려움에 떠나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는 또 저물어가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은 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염려 이것은 사람을 대단히 근심하게 만듭니다. 당장 아이가 학교 등교하면 아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지금 이 시대는 사방이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범죄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귀가할 때까지 마음을 놓질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자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두려움 과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도 해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기는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각 시대에 서셨던 대단히 훌륭한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어쩌면 신약 성경까지 연결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주여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에 나타나는 각 시대의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롤모델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네게 지산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가는 곳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롤모델인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에 내려오면 그의 아들 이삭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온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이름도 태어나기 전에 지어준 이름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순종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모리아산에 갔다 바칠 때도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나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한테 보면 아버지 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려 내리칠 때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그대로 앉아서 아버지가 죽이기를 기다렸던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도 떠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과 부르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누구 이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복나로 트위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준 다시 말해서 야곱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을 때 여기 심이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야뽕나루 태수와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만나주신, 이름까지 박혀주셨던 사람 이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야곱은 심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야곱은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지금 어떠신가요? 예배는 지금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또 다가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온 두려움.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혹시 내 몸 병이 오지 않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방에 두려움 투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옮겨가겠습니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80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가도 끄덤은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길 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던 이적과 표적, 기적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대단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길 가다가 중반쯤 되었을 때 민수기 11장 15절에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각 교회에 주의 종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 마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청갈래 망갈래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식사에도 모래알을 심는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어림을 겪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그 고통을 그런 눈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광야길 갈 때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두렵고 마음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불기둥 구름 기둥이 옆에 있는데도 성경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한 가지도 다르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보면 여호수아 가나안의 영웅입니다.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저 120세로 이 땅을 떠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하신 분입니다. 안수를 했을 때 지혜의 신, 지혜의 영,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지도자권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회자 한 사람도 때로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현실의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때로는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위대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전 성경에서 이 다윗을 향한 이 말씀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목동 이 소년 다윗을 이리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운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난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31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니므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가 시를 지어 노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므로 사방에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공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 무서운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공포로 바꿔져 버립니다. 사방의 무서운 이런 공포가 자기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 쌍백을 이루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2000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인 주의 종이 있다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갔던지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이 치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셋째 아내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면 그에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무서움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다음 같은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자신은 한없이 약한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자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야곱과 모세와 바울입니다. 한 사람한테 소개하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빌리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하늘 비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신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 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 사와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무상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모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천사가 왔습니다.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이스벨이라는 여자가 사람 보내서 너 죽이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엘리야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말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몸을 어루 만져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0주에 걸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굴 속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이 상황을 보면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일 것 같은 이 위기 앞에 이 사람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굴 속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체인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결같이 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인간 개인의 소리가 아니요 윤호균 목사라는 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인간의 소리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이요 믿음을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지금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잡혔던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말씀 듣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모세는 상상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19년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요 2019년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지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나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상상 못하는 너 상식적으로 생각 못하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민족의 신년새에 아무도 상상 못하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가정에 생각 못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 교회에 생각할 수 없는 한국교회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호기를 갈라내시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만드신 이 길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닷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든지 하세요? 너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내가 신년새에는 내가 그 일을 할 테니 너의 염려를 내게 갖다 맡겨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앙망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 여호와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신년새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천공을 홀홀 나르는 새가 날을 때 국경이 없습니다. 새가 날 때는 산을 넘어갑니다. 강도 지나갑니다. 들판도 지나갑니다. 남의 나라도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창대한 역사가 새 힘을 넣었습니다. 어디에서? 주 요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환경 바라본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만족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데 오직 영원하신 분은 내게 축복하시고 행복에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셨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강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 하세요. 놀라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를 강하게 만들며 너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너 사업장 무너지지 않아. 너 가정은 흔들흔들해도 내가 붙들고 있으므로 너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 교회 한국교회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힘이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해도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보리 팔기식으로 보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고 더 튼튼하게 강하게 자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자리에 멀리 여러분 봉하라는 곳은 엄청 먼 곳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셨어요. 용주에서도 오셨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분들은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그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먼 길에서 오신 분들, 가까이 오신 분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환영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2000년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셨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말씀이니까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내게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들은 그대로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고생하는 게 내가 알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그 가족의 그 아픔도 내가 알고 있고 너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고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당장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도 망하지 않아. 내가 있잖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막혀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에게 불을 보내주셔서 어디에 내 골수에 불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들어주실 겁니다. 나의 골수에 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믿음 가진 분들은 어디든지 사람 접촉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와 접촉하면 반드시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이 상대방에게 손잡는 사람에게 몸을 터치할 때 반드시 이 능력도요 믿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를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린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성경에서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 바로 첫 사건을 이 사건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한 후에 약 2000년 동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받았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도 성령 받고 불 받고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귀로 듣는 것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느 날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간이 부었는가 봐. 이건 믿음은 둘째치고 내가 갑자기 간이 부은 것 같아.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현실에 대한.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만약에 이 사람이 배짱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과감하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천성적으로 못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불구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자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베드로 요한이 해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 이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려겠다. 안 일어나 버리면 완전히 망신당할 것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인간 생각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손잡았어요. 손잡았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도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아,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남편을 손을 잡든지 아내 자녀를 손잡든지 남편이 아내 손을 잡든지 형제 간에 형제의 손을 잡을 때 믿는 사람이 손을 잡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2019년도에는 일어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도 올 수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